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에베스터 2장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악한 마음의 깨와 강팍한 죄까지도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 막혀 있던 죄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부정한 육체가 정결하여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으니 감사 감사 드릴 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억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체는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의 부활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육신의 몸의 부활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질 수 있는 형체를 가진 부활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은 벽도 통과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육체의 몸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고 24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사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뼈와 살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육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시켰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보인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